이성힐 감독, 김종학 PD 사망에도 아까운 재원 하늘로. 영화감독 이송이 1위고 김종학 PD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성힐 감독은 2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일정 춘몽. 김종학 PD의 명복을 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대학교 1학년 때 여명의 눈동자 독후감을 보내 방송사에서 상을 타기도 했었다. 그만큼 그 드라마는 당시 획기적인 문화적 작점이었다. 김종학 PD가 한국 드라마에 끼친 영향이 참 크지 싶다. 아까운 재원을 하늘로 보내고 비는 내리고라고 덧붙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김종학 PD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호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분당 경찰서는 김종학 PD가 숨진 게 맞다고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연탄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김종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김종학 PD는 이틀간 머물겠다고 하고 투숙했으며 퇴실할 시간이 지나도 안 나간 걸 이상하게 여긴 고시텔 관리인이 이날 오전 방을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됐다. 에이포 사장 분량의 유서에서 김종학 PD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학 PD는 최근 SBS 드라마 신이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피소돼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